기본 실력 테스트를 먼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이세 문장을 중국어로 얘기해 보실까요? 그는 못생겼지만 나는 그를 좋아한다. 그가 못생겼더라도 나는 그를 좋아할 것이다. 그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나는 그를 좋아할 것이다. 이런 양보의 뉘앙스만 있어도 모두 다 수일안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조금 있는데요. 수일안에 대해서 기억하실 한 가지는 수일안은 기정사실에 쓰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못생겼어야 해요. 못생겼더라도 이런 문장에 쓰지 않습니다. 이미 확실히 못생겼어요. 그럴 경우에만 수일안 진관을 쓸수 있습니다. 수일안 타 장더 부하오. 단시 워 하이시 시환 타. 이렇게 되겠죠? 이미 못생겼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그를 좋아해요. 이럴 경우에만 수일안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잘생긴 사람에 대해서도 그가 못생겼다 하더라도 나는 좋아할 거예요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수일안을 쓰면 듣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게 되겠지요. 한 가지 조건을 가진, 그러니까 확실한 하나의 조건을 가진 가정문에는 即使, 就算, 就是, 哪怕 이런 것들을 쓰게 되고요. 뒷문장에 예로 호응을 하겠지요. 即使 他 장得不好, 我也会喜欢他.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문장에서 수일안을 쓰지 않는다는 걸꼭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그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두 가지 이상의 조건, 잘생겼든 못생겼든, A든 B든 C든 이렇게 여러 가지의 조건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의문사가 나와서 어떻게 생겼든 이런 불확정한 조건이 나온다면 그런 가정문에는 아시는 것처럼 无论, 不论, 不管을 쓰게 됩니다. 无论 他 장得 好不好, 无论 他 장得 怎么样, 我都会喜欢他. 이렇게 되겠죠. 뒤쪽에는 또는 아무데나 쓰이는 경향이 있고, 얘는 주로 뒤에 문장이 부정일 때 쓰이게 됩니다. 주의하실 것, 수일안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수일안은 만능이 아니라는 거죠. 가정문에 쓰이지 않습니다. 설령 못생겼더라도 이런 문장에 쓰지 않도록 하시고, 그 문장에 의문사나 두 가지 이상의 조건이 출현한다면 수일안을 쓸수 없는 걸 기억하시고요. 수일안은 기정사실에만 쓰이기 때문에 뒤에 동작동사가 나온다면 이미 완료된 일이라는 것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即使, 나파 등에 대해서 주의할 것은 설령 무엇무엇이라 할지라도 라는 가정에 쓰이지만 그 가정이 반드시 사실이 아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볼까요? 그가 아무리 대통령 아들이라 할지라도 법을 지켜야 한다. 이 사람은 대통령 아들이어도 되고 대통령 아들이 아니어도 됩니다. 即使 나파의 문장은 그저 이 부분이 단한 개의 가정 조건인가 그것만을 보지 여기가 사실인가 아닌가 이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아들인지 아닌지와는 상관없이 이 조건 자체가 하나의 명확한 조건인가, 문장 전체가 가정문인가, 그것만 보게 됩니다. 无论, 不论, 不管은 비교적 쉬운데요. 세 가지 조건이 있죠. 하나는 A, 不 A, 잘생겼든지 잘생기지 않았든지, 아니면 여러 개의 조건이 나옵니다. 눈이 안 좋든지, 키가 어떻든지, 용모가 어떻든지, 학력이 어떻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조건을 병렬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의문사가 들어가는 거죠. 누구든지, 어디든지, 뭐 이런 어떻든지, 이런 의문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가끔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냐면, 정도가 굉장히 심할 때는 无论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이 조건이 굉장히 셀 때, 그가 세상에서 제일 못생겼다 하더라도, 뭐 이런 경우에, 우론을 찾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한계의 조건입니다. 이 조건이 아무리 강해도 명확하지요. 세상에서 제일 못생겼다라는 단한 가지 조건입니다.
无论不论 쪽이 아니고 即使 나파 쪽인 거죠.